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여수 해수욕장 1탄에 이어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파라솔 이런 게 없어요. 아마 이 송림밭에 여기서 돗자리 깔고 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정식 개통된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무술목해변은 이렇게 차박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옆에 있어요. 차박 가능하고요. 평상시에는 주말이 아닐 때는 여기다 차박 차 대셔도 돼요. 자,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샤워실이 있나? 네, 여기가 샤워장인데요.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요쪽 매점 있죠? 매점에서 아마 얘기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네요. 네, 여기가 음수대입니다. 물백골 여기는 이렇게 물이 빠질 때 와야 모래사장이 드러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지금 강물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정리되면 깨끗할 텐데. 아, 여기는 좀 모래가 단단합니다. 야, 몽둘만 밑으로. 오늘 지금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좀 칩니다. 꼬마들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까꿍. 이야. 나도. 나도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꼬마. 키스 잘하고 있네, 가족끼리.
액티비티 수상 레포츠 하는 곳인가 봐요. 자, 조개 보이죠? 나중에 수영하시다가 발밑에 보시면 이런 조개가 나옵니다.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사람 많이 올 겁니다. 주차장은 이쪽이고요. 이게 한여름에는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 펜션 앞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도 차 지금 몇 대 될 자리는 있어요. 아, 소나무가 참 예쁜 곳이네요. 해수욕장 참 예쁘네요. 아, 텐트는 이쪽 요로 가면 텐트 야영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 저 건너편이 텐트 야영장이네요. 네네, 텐트 가주신 분들은 이쪽 야영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명조끼를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신 분. 자, 샤워장.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 건너편에 카페, 또 민박, 펜션 몇 군데 있죠. 저쪽 방파제 낚시도 가능합니다. 아, 모래 곱네요. 모래가 아주 곱습니다. 해수욕장이 참 좋네요. 지금 물이 빠지니까 자갈이 좀 나오는데요. 이야, 모래가 아주 좋습니다. 이야, 수홍님도 있고요. 아, 바다가 참 예쁩니다. 이쪽 뒤로 송림밭이 잘 돼 있죠. 아마 이쪽에 텐트는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텐트를 쳤는데요. 아,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평상 임대로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여수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또 방주포 매점입니다.
시 여수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2시간 무료입니다. 자, 여기는 웅천 캠핑장입니다. 데크가 굉장히 많죠. 바로 나가면 해변입니다. 여기 웅천 해수욕장은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모래는 인공해변입니다. 자, 모래 한번 볼까요? 아, 고우면서 좀 부슬부슬한, 찰지지 않은 그런 모래입니다. 아, 뭐 잡고 계신갑다. 아, 바지락째. 한근에. 네, 여기도 가족들 많이 나와 있네요. 아, 발 담그기 좋습니다. 수심이 엄청 낮고요. 저렇게 수영하신 분들은 구명조끼 착용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시네요. 물론 휴가 오신 분도 계시겠죠. 이 조개가 많군요. 바지락이, 바지락 조개가 상당히 많네. 자, 전체적인 모래 해변은 이렇습니다. 파라솔은 없네요. 파라솔은 이렇게 없는데 개인이 이렇게 그늘막은 칠 수 있나 봅니다. 그늘막이 이렇게 쳐져 있네요. 아, 물론 안전요원 있고요. 자, 저렇게 그늘막 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상당히 커요. 샤워장. 저기, 혹시 여자 샤워장? 네, 남자 샤워장. 세면대 색대 있고요. 네, 구명조끼. 구명조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샤워장에 온수 사용은 안 된답니다. 1회 500원. 저렴하네요. 여유 공간도 많고요. 아, 쉴 수 있는 벤치 공간도 쭉 나뉘어 있습니다.